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 성공 투자 꿀팁 톱10의 이양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네, 본부장님. 네. 저희가 이제 다양한 미국 주식의 꿀팁을 배워왔고 네. 종목을 구성하는 방법도 배웠고요.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도 네. 공부를 했는데 사실상 미국 주식 매력 하면 이제 배당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하게 은퇴자분들도 위해서 네. 하는 것들이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은근히 네. 저희가 책을 보더라도 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를 위한 포트폴리오 이런 네. 제목을 한번 구성해봤으면 느낌 좋죠? 네, 느낌 좋습니다. 네, 딱 어르신들, 네. 좀 은퇴를 앞둔 분들 네. 이런 분들 딱 좋은데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미국 주식의 꿀팁을 배워왔고 네. 종목을 구성하는 방법도 배웠고요.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도 네. 공부를 했는데 사실상 미국 주식 매력 하면 이제 배당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하게 은퇴자분들도 위해서 네. 하는 것들이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은근히 네. 저희가 책을 보더라도 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를 위한 포트폴리오 이런 네. 제목을 한번 구성해봤으면 느낌 좋죠? 네, 느낌 좋습니다. 네, 딱 어르신들 그리고 네. 좀 은퇴를 앞둔 분들 네. 이런 데 딱 좋은데요. 어떤 개념이지? 큰 틀에서 일단 먼저 네. 그 제가 보기에는 네. 위험한 어떤 리스크를 안고보다는 네. 약간 안정적인 투자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 네. 그러니까 적절하게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혼합해서 가져가면서 그렇죠. 또 배당도 주고 있는 네네.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네. 요즘 이제 자산 운용 업계라든가 네. 미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요. 가장 인기 있는 펀드, 가장 그 인기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이 네. 있는데요. 그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타겟 데이트 펀드, 타겟 데이트 ETF 이런 구성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타겟 데이트라는 게 뭐냐면 네. 특정 시점을 타겟 데이트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2년 후에 결혼한다 뭐 이런 거 아니면 5년 후에 은퇴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을 딱 정해놓고 그에 맞춰서 펀드를 운영하고 자산을 운영하고 네.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20대 초반과 네. 30대 중반 그리고 50대 은퇴를 앞둔 분들과 네. 60대 은퇴하신 분과는 자산 균형이 다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물론 개인들의 성향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젊으신 분들만 성장주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젊은 분들도 오히려 보수적인 분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본부장님보다 두 살 정도 많지만 네. 네. 저는 상당히 여전히 리스크를 갖고 위험도를 따지지만 여전히 성장을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같은 나이대에 따라 다 다르죠. 다만 네. 전반적으로 보면 젊으신 분이 약간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조금 더 성장 위주로 가고 연세가 있으신 분은 그보다 배당주를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나이대에 맞는 성장, 나이대에 맞는 가치주, 나이대에 맞는 배당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배당을 받으시고 싶은데 네. 아마존을 받을 것이면 뭐합니까? 70, 80 되셨는데 아마존은 제가 봤을 때도 네, 앞으로 네, 10년 네. 후에도 배당을 줄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제 네, 생각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따져서 그걸 구분하자는 것이 오늘 시니어를 위한 투자를 포트폴리오 제공하게 된 여기서 설명하게 된 가장 기본적이 되겠고요. 네. 연령대도 중요하고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잘 좀 판단하시는 그런 기준의 틀을 오늘 네. 좀 구분해서 오늘 네. 말씀드린 거죠. 네. 네. 그럼 제일 좋은 성향은 네. 공격적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주로 주식과 채권을 갖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뭐 가장 쉬운 예, 방법이 예, 그거죠. 예, 예, 주식이냐 채권이냐 예, 예, 예.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뭐 주식 얼마나 사고 네. 채권 얼마나 사고 이걸 개인이 어떻게 합니까? 시니어가. 아, 그거 예, 쉽지 않죠. 예, 쉽지 그래서 않죠. 제가 아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 예, 예. 전통적으로 이제 약간 어렵지만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검증되고 가장 합리적인 거는 주식 60 채권 40이라는 것이 야. 그냥 한창 전통적인 교과서에서 저도 이제 투자론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가장 쉽고 가장 안정적인 거는 주식 60 채권을 40이면 예. 그리고 꾸준히 장기적으로 가면 웬만하면 성공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예.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예. 그런 얘기를 하면 아무도 공감을 안 합니다. 지나고 나면 맞았지만 본인의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거 말씀드렸다시피 다 성향이 다르고 저희가 이제 방송이나 강의를 통해서 맞춰드리기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짝 오늘은 예. 특별하게 거의 단독인데요. 예. 우리 꿀팁이기 때문에 진짜 꿀팁을 제가 하나 준비했어요. 예. 예. 진짜 꿀팁인데요. ETF 한 가지로요. 예. ETF 한 가지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연령대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나는 좀 공격적인 게 좋은지 아니면 안정적인 게 좋은지를 구분하는 걸 제가 딱 집어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바로 블랙락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에서 운영하는 ETF가 있고요. 당연히 ETF가 어디서 거래할 수 있습니까? 글로벌 지에서 예, 그렇죠. 거래할 영문에서 키움증권 영문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스마트폰이 됐건 PC가 됐건 노트북에서 거래가 할 수 있는데요. 딱 ETF 4개로 끝납니다. 4개로 끝납니까? 예, 예. 그게 블랙락에서도 아이코라 그래갖고요. 아이코 올인원, 올인원, PC도 올인원, 한 방에 다 해결되는, 한 방에 다 해결하는 거예요. AOA, 네. 뭐 숫자, 심벌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AOA, AOR, 네. AOM, 네. AOK가 있는데요. 네. 약간 어렵지만, 어려운데요. 네, 요 수치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고요. 처음에 AOA, 그림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AOA, AOR, AOM, AOK가 있는데요. AOA는 여기 써 있다시피 위에 어그레시브라고 써 있는데요. 공격형이라고 써 공격형. 공격형인데요. 예. 공격형에는 공격적으로 나는 적극적으로 보겠다. 제가 굳이 설명드리면 젊으신 분에 맞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전 젊기 때문에 AOA를 좋아합니다. 예. AOA. 예. 이게 또 그것도 있죠. 갑자기 아이돌이죠. 예. 그 생각하는데 해가. 네. 하여튼 중요한 건 찝찝한 거 있죠. 찝찝한 거. 찝찝하게 보이는 것이 주식이고요. 채권이 20입니다. 채권 20. 물론 그 안에 주식에서는 미국 주식도 들어가고요. 오. 이머징 마켓으로 다 들어가는데 통칭 주식이 80이고요. 예. 채권이 20입니다. 이게 AOA고요. 예. 나는 근데 주식은 너무 하는 건 좀 거시기 해. 예. 그러면 주식을 60으로 갑니다. 전통적으로 채권 40. 예. 그렇지만 여전히 성장형이라고 우리가 구분합니다. 60, 40이고요. 예.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주식보다 안정적인 거. 안정적인 거 원하실 수 있잖아요. 예. 배당률 조금 노리고 예. 그럼 보면 주식 40, 채권 60으로 하는 것이 AOM이 되겠고요. 예. 가장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거 AOK 주식 30, 채권 70입니다. 채권 70. 예. 그거가 올해 들어서 어떻게 지금까지 수익이 났고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제일 참고적으로 보시면 스파이는 S&P 500이었죠. 네. S&P 500이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요 9% 정도 떨어졌는데요. 예. 배당 수익률은 2%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AOA는 공격적이라고 그랬죠. 예. 11.05%와 2.79%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요. 예. AOR, AOM, AOK를 갈수록 하락률이 떨어지죠. 예, 떨어지죠. 예. AOK만 보겠습니다. 주식 30, 채권 70이었죠. 주식은 떨어졌지만 손해는 마이너스 3.12%만 떨어졌고요. 예. 배당 수익률이 2.73%가 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나 다 무조건 1억 이거 좋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 지금 얘기고 시장이 막 좋아지면 예. AOA가 더 좋겠죠. 다시 거꾸로? 예. 뭐든지 다 좋을 건 없어요. 다 좋은 거 본인이 없다. 선택하셔야 되겠는데 예. 연세에 따라서 예. 연세에 따라서는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은 AOK 정도가 괜찮겠죠. 예. 그리고 젊으신 분들이 하신다 그러면 AOA 이것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없거든요. 예. 시니어가 있을수록 AOK, AOM이 좀 합리적일 것 같다라고 상식적으로 제가 조언 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조금 그 물론 배당도 나오지만 약간 지키는 투자가 약간의 그 우리가 그렇죠. AOK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저희가 또 정정해서 말씀드리지 왜냐하면 이게 또 장이 좋을 때 이걸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때는 안 된다. 네, 그때는 그때는 오히려 거꾸로 아마 수익률이 체계가 바뀌어갖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보수적인 것들이 못 가는 네.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참에 네. 제가 만약 그렇다고 나는 개별 종목 자신 있어 네. 라는 분이 계실 수 있거든요. 네. 나는 개별 종목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월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종목 네. 제가 10개를 한번 같이 설명드릴 거니까요.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